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 킴입니다. 13번 지문과 14번 지문을 살펴볼게요. Evolutionary Humanism이죠. 그러니까 진화적 뭐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in its recent manifestation인데 이때 이 it는 뭘 받는 겁니까? 바로 이 Western Civilization이죠. 예,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죠. 서구 문명의 최근에 이 매니페스테이션 하게 되면은 표명이죠, 표명. 예. 서구 문명의 최근에 표현해서, 그죠? 표명해서 이 웨스턴 문명이요. has tend to 부정사예요. tend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그리고 exalt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높이다입니다. 높이다. 높이다. 또는 뭔가 이 승진이나 승격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뭘 승격시키고 높입니까? 바로 과학과, 그리고 이때 이치는 과학의죠. 예, 과학의 기술적 applications, 적용이죠, 적용.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표현 at the expense of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뭇의 비용을 지불하고서인데 뭐뭇을 희생하고서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뭘 희생하고서예요? 디 아트죠, 아트. 이게 뭐 예술이죠, 예술.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예술을 버리고, 그죠? 예술을 버리고 과학과 그것의 기술적 적용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we can collapse, 우리는 뭔가를 포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indispensable 하게 되면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인이죠, 필수적인. 얼마나 필수적인지, they really are, 그것들이 정말로. 이때 그것들은 뭐예요? 예술이죠, 예술. 그죠? 자, 모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봄으로써죠. 뭐를?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에요? Without them, 그 예술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봄으로써 얼마나 그 예술이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think of예요. 생각해보십시오. 한 세상을,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음악과 또는 시가 없는 세상, 또 그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아주 웅장한 집들이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또 발레나 플레이는 극이죠, 극. 그리고 노벨 하게 되면 소설, 그리고 영화, 이런 것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따분하죠. 저는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좀 못 가서 아쉽지만. 자, 그리고 어떤 그림이라던가 조각품들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그러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would be intolerable. 이게 뭐예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이죠?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 이때 이것은, 그것은 뭐예요? 이때 it은 바로 이러한 예술이 없는 세상이죠? 거기에서 삶은, 거기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여기 좀 생략이 많이 됐죠? would be가 생략이 됐죠? would be unlivable. 이게 뭐예요? 살 수 없는이죠? 예, 그러한 곳은 살 수 없는 곳이다. 예, 기술만 발달하고 과학만 발달하면 삭막하겠죠. 이러한 예술이 있는 것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죠? 우리의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13번 지문은 상당히 뭐 평이한 지문이었어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이 14번 지문이 조금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평범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friendship이죠. 자, friendship이라는 것은 above reason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자, for는 뜻이 뭐예요? 이게 대등 접속사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닌 접속사의 뜻이 있습니다. for가. 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삽입됐죠? 예, 이렇게 도우절이 삽입이 됐어요. 너가 find, 찾아내는 거죠. 뭐를요?
벌추, 미덕이죠. 한 친구에게서 미덕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가 그죠? Was your friend 너의 친구였어요. 뭐 하기 전에 너가 발견하기 전에죠 뭐를 그것들을 그것들은 뭐예요? 벌추죠.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한 친구에게서 미덕이라는 것을 어떤 장점이나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그쵸?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정이라는 것은 이성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쵸? 이성적인 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친구에게서 장점을 발견할 때에만 우정을 갖는 거죠. 예. 근데 우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그 어떤 장점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친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정이라는 것은 above reason 하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슨요, 가주어가 아니라 friendship을 받는 겁니다. 우정은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어떤 선물이에요?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죠. 우리가 제공하는 선물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must,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offer, 이게 생각되어 있죠.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선물이에요. 우정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must, 그냥 해야 돼. 우리의 의무야.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당위예요. 당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선물과도 같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가 주어를 쓰였죠. 예. 그래서 to give it as the reward of virtue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그것을 우정을 뭐로써? 보상으로써. 벌추, 좀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는 것은 이게 다 주어네요. 그죠? would be 뭐일 거예요? to set a price upon it. 그 우정 위에다가 뭘 매기는 거야? 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냥 우정을 어떤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서 준다는 것은 우정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those who죠. those who do that. 여기까지죠. 예. 그것을 하는 자들, 이 그것은 뭐예요? 우정에다가 값을 매기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하는 자들이 뭐다? 우정이 없어요. 어떤 우정이 없습니까? 줄 우정이 없는 거야. 예, 우정에 값을 매기는 자들은 줄 우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도 이거 좌절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겠고 요 부분이 아마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일단 봐봅시다. 만약에 너가, 그죠? 만약에 너가 선택한다면 너의 친구들을 on the ground 되시죠? that year라는 조건으로, 그죠? that year라는 조건으로 너가 virtuous, 도덕적이라는 뜻이죠? 도덕적인 또는 고결한 너가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그리고 원하는 거죠, 뭐를요? 도덕적이고 고결한 컴패니는 집합명사로는 친구랑 동료가 될 수 있죠? 친구와 동료를 원한다는 이유로 네가 친구들을 선택한다면 그쵸? 그렇다면 뭐예요? You are no nearer to true friendship. 자, no니까 안 좋은 거죠. 너가 가깝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진정한 우정에 가깝지 않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비교급 then이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something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이 표절이 나왔어요. 예. 이게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는 누구예요? 이 유는? 이 유는 진정한 우정에 가깝지 않은 건데 이 유는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조건의 내용들이죠. 즉 너가 고결하고 고결한 친구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만 친구들을 선택하는 사람.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유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뭐가 생각이 돼 있을까요? 유가 생략이 돼 있겠죠. 근데 그 유는 어떤 유예요? 너가 그들을 친구들을 뭘로 해? 상업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지금 이 상업적인 이유로 친구를 선택하는 자. 고 유랑 여기 이제 그 친구를 친구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이제 선택하는 유. 요 두 개의 유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A 다음에 no more 이렇게 써주고요. 비교급이 온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then이 오고요. 지금 이제 위에 문장에선 be가 생략이 돼 있지만 be가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이 no more 하고 형용사 부사 then인데 일단 이게 요거랑은 다르죠. 그냥 no more than 붙여 쓰게 되면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nothing but이랑 같다 그랬죠? nothing but 또는 뭐랑 같다? only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no more 다음에 지금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 then이 나온 거니까 다른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A와 B를 양자 둘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랑 B가 둘다 요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하나만 여기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I am 써주고 no surprise.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 more를 안 썼네. 아이고. No more surprise. 그다음에 then you라고 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A죠. 그리고 얘가 B죠. 이 A랑 B고 no more than이 양자 부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둘다 놀랬어 안 놀랬어요? 둘다둘다안 놀랜 거예요. 둘다 놀라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위에도 똑같은 겁니다. 이 you 첫 번째 you 즉 친구를 고결하기 때문에 고결한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는 선택하고 사귀는 유랑 그리고 여기 생략돼 있는 유는 뭐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조건처럼 상업적인 이유로 친구들을 선택하는 그 유가 둘다 뭐에 가깝지 않다는 겁니까? 둘다이 진정한 우정에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자 부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지만 no more 그리고 형용사 부사 than 하게 되면 그 양쪽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양자 부정한다는 거. 이것의 반대도 있겠죠. 양자 긍정도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A 다음에 no 다음에 more이 아니라 less를 써. less를 형용사 부사 나오고 then be 하면은 이때는 양자 긍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시면 이 유튜브에다 영어 대장 티처킴 치시면은 저한테 오셔갖고 질문하시면 질문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 마지막 문장은 좀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시고 양자 부정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